좌석 반대편에 있는 관중석. 무공의 축구와 닭공 축구가 만난 용쟁 호투 매치. 전반전 용과 호랑이가 조심스럽게 서로의 빈틈을 찾듯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몇 차례 서로를 위협하는 공격이 나왔지만 번번이 골키퍼 정면이거나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전초전이 끝나고 후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일격을 가한 건 전북. 후반 12분 전북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올라온 코너킥을 김용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흘러나온 공을 케빈이 강력한 오른발로 때려넣습니다. 호랑이가 한번 물었으니 이번엔 용의 차례입니다. 4분 뒤 이번엔 서울의 코너킥 찬스. 몇 번씩이나 골라인 앞에서 혼전을 거듭하더니 서울의 해결사 대안이 끝끝내 집어넣습니다. 대안은 이 골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며 K리그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 번씩 일격을 주고받더니 양팀의 공격이 불을 뿜습니다. 후반 18분 패싱으로 이어진 서울의 완벽한 찬스에서 에스쿠데로의 슈팅이 아쉽게 크로스바를 스치더니 후반 26분 전북 김기희의 머리를 떠난 공이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양팀은 마지막까지 공격에 공격을 이어갔지만 결국 경기는 더 이상의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은 9경기 동안 7승 2무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보다 지지선들이 좀 힘든 상황임에도 끝까지 집중의 끌 놓지 않고 상당히 좀 투혼을 발휘해준 것 같습니다. 실점 위기, 득점 찬스에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또한 이날 경기 포함 최근 6승 3무로 9경기 연속 무패의 경기력을 이어갔지만 리그 7경기 연속 무득점 중인 이동국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골을 지금 못 넣는 거 이외에는 계속 경기력은 나쁘지를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동국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뭐 중반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많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과 서울은 25라운드를 치른 현재 각각 3위와 4위로 7위까지 주어지는 K리그 상위 스플릿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TBS는 돌아오는 주말 수원의 홈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두 장이 남은 상위 스플릿 진출권을 놓고 수원과 부산, 성남, 제주가 각축을 벌이는 만큼 이날 경기는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TBS 오정현입니다.